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캠핑을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추워요. 어떻게 저번 주는 가을이었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와, 지금 바람도 진짜 많이 불고 손도 너무 시리고 그래도 오늘은 다행인 게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FCMM에서 이렇게 겨울 캠핑 때 입기 좋은 편하면서도 트렌디한 옷들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딱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꾸안꾸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캠핑룩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추우니까 얼른 피칭부터 해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추운 대신 하늘이 진짜 맑아요. 여기 바로 앞에는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오늘은 자식 모드로 세팅하려고 그라운드 시트 가지고 왔어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난로 테이블입니다. 잠자리 날려줬는데 다시 여기 와서 붙었어요. 야, 너도 이 옷이 좋니? 카랏 컷. 아니,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카. 여러분, 오늘 우피가 너무 신났는지 계속 바깥에 뛰어나가가지고 진짜 잡으러 돌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또 한팀 계시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고생했어 얘 때문에 오늘.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진짜 추운데 여기 안감이 기모라서 진짜 따뜻하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텐트 피칭하고 철수할 때도 진짜 편했어요. 그렇다고 막 옷이 후물후물거리는 게 아니라 핏이 딱 잡아져서 좋더라고요. 요 FCMM은 남녀 공용이라서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컬러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텐트에 맞게 깔맞춤 해가지고 버터 색상으로 입었어요. 오늘 난로 요리 해먹을 건데 난로에다가 피자빵 구워 먹으려고요. 이거는 난로 오븐이에요. 캠핑용 오븐. 오늘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온도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루아상 생지인데 소시지빵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 피자빵 위에 올라갈 토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양파를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파로 조금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양파로 하세요. 아, 치즈를 깜빡했어. 원래 치즈 뿌린 다음에 마요네즈 뿌려야 돼요. 안 돼. 이제 난로를 켜서 예열을 좀 시켜볼게요.
아, 난로 진짜 오랜만이다. 따뜻해. 지금 150까지 올랐어요. 이제 12분 정도 구워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 맛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제 피자빵 냄새가 나요. 아, 이제 됐을 것 같은데? 우와. 됐다. 이거는 바로 먹는 것보다 조금 식혀서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아, 뜨뜨뜨. 뜨뜨뜨. 뜨거워. 해가 진짜 짧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양파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께서 아까 전에 커피 주신 거예요. 루피야, 따뜻해? 됐어. 여러분, 빵 먹었더니 배가 금방 꺼졌어요. 진짜 먹은 것 같지도 않아.
오늘은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오늘 삼겹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밖에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가 또 강가 바로 앞이기도 하고 강원도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아, 옷 좀 입고 나갈게요. 두려워. 아니 우피야. 우피가 이 옷이 폭딱한 지 여기 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 엄마 입어야 돼. 진짜 밖에 날씨가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추워요. 완전 모장. 이게 또 보온성이 좋은 보아플리스 누빔이라서 진짜 따뜻하고 폭딱하고 이제 완전 무장했으니까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구워 먹어요, 삼겹살은. 와, 역시 삼겹살. 제가 쌈 싸먹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역시 와, 너무 맛있다. 와, 모자가 커가지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여기 귀를 딱 덮어주면 와, 너무 좋아. 겨울에 이거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멍하려고 이렇게 롱패딩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이게 롱패딩인데도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볍고 포근해가지고 추운 날 이렇게 불멍할 때 하나 딱 걸치고 불멍하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 넣었는데 따뜻해서 보니까 주머니도 기모로 되어 있어요. 완전 따뜻해.
I don't know what I'm meant to feel anymore. I take it out on my girls and smash that door. I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 that if you're up there watching. 아까 전에 고기를 좀 태워 먹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불닭볶음 탕면. 여기로 나왔어.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build a house upon a rock. Let's build a house upon a rock. Good morning. 지금 아침에 산책 갔다 왔는데 난로가 꺼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요 패딩 입어줬어요. 요거는 이렇게 유광 재질의 크롭 패딩이에요. 되게 활동성이 좋아서 이렇게 캠핑할 때 입으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막 뛰어나가려고 해가지고 환기시킬 때는 이렇게 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침을 먹을 건데 오늘은 호떡 먹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서 사놨는데 캠핑 와서 먹어야지 했는데 계속 깜빡하고 두고 와가지고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저는 고구마 호빵이에요. 고구마 호빵도 맛있는데 저는 확실히 이 팥호빵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철수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해는 뜨거운데 바람은 차가지고 요 패딩 베스트 입고 철수할게요. 요게 각종 방수나 방풍, 자외선 차단까지 되고 활동성이 좋게 특수 입체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철수할 때 딱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철수할 때 또 엄청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입고 철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FCMM에서 보내주신 옷들로 캠핑로 코디도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쏘베리 특가로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보시고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